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 시즌4 업데이트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신규검이랑 열매 보스까지 나왔죠. 최근에는 개발자님이 업데이트 서버를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업데이트 서버 영상이랑 여러가지 제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업데이트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을지. 일단 이번주 개발자 서버 상태부터 확인해 보면은 업데이트 날짜가 9월 5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개발자님들의 프로필 힌트는 이번주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페어디즈님도 그렇고 조만간에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신규 소식들은 트위터랑의 영상에서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저분이 제보해주신 신규검 후보부터 봐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약간 찌르기 느낌의 무기인 것 같은데 쿠키건 같다. 오, 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처음 보는 무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무기는 해왕 낫처럼 생긴 낫 무기인데요. 이거는 킹피 낫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로 낫을 만든 건가? 다음 무기는 킹피에서 자주 있는 하나짜리 무기로 보였습니다. 오, 뭐야, 칼을 뽑지 않고 공격을 하는구나. 오, 멋있다. 우리 할머니도 야! 칼을 뽑지 않다가 갑자기 뽑아서 이렇게. 다음 무기는 모양부터 처음 보는 형식이네요. 흰수염. 자, 과연. 오, 이렇게 던져서. 아, 창이었구나. 오, 이것도 멋있는데? 초록색깔 이펙트가 나오는 이런 느낌의 무기도 올라왔습니다. 자, 신규검들 다음으로는 개코모리어인가? 그림자 열매 능력자. 원피스 원작에서 그림자 열매 능력자로 나오는 캐릭터 알고 계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NPC로 만들어져서 올라왔더라고요. 영상을 조금 재생시켜보면은 가위 저 무기가 보상이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가위 모양의 저 무기가 검처럼 생겼더라고요. 개코모리아는 나름대로 원피스에서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인데요. 과연 킹피에서도 보스로 등장을 할 수 있을지. 반응들을 보니까 그림자 열매가 각성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 다음으로는 드래곤 뼈같이 생긴 이런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확실히 용룡은 아닌 것 같은데 피닉스도 딱히 아닌 것 같고. 자, 다음엔 이거 뭐야, 구독자님 제보인데 킹피 맞는 건가? 왼손에 보니까 뭔가 도톰 같은 아이템을 쥐고 있네요. 뭐야. 다음 사진은 이거 왁스 열매 같은데 왁스 열매라고 적혀있고 킹피에서도 나온다고 했었던 저기 있는 신규 열매 후보로 유명하죠. 이건 완전 처음 보는 건데 보라색깔 스킬인가? 오페 열매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색도 다르고 무기를 들고 있구나. 디코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힌트는 요 모몽가가 최신인데요. 이게 올라온 애들은 거의 100% 출시가 되던데 기대가 됩니다. 짜잔. 이거는 개발자님이 공개해주신 서버라고 하는데요. 맵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지도에 자신의 위치가 뜨게 된다고 하네요. 고수분들은 다 알겠지만 초보분들은 섬을 찾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보스들의 위치도 뜰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유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업데이트 날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